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며칠 전에 얻어온 만냥금 요거를 번식시키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하는 100% 방법과 이유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해서 어느 것이 더잘 빨리 잘 나오고 안전하게 100% 정말 나오나 한번 실험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거를 다 껍질을 벗겼어요. 이거는 이웃님이 알려주신 방법 100% 성공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겉껍질을 벗겼더니 이렇게 씨앗이 이 딱딱한 씨앗에서요. 새순이 잘안 보이시죠? 이렇게 나와 있어요. 나온 게 있고 안 나온 게 있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해놨거든요. 미리.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. 그리고 얘는 이렇게 겉으로 삐져나와서 이렇게 나온 거 있죠? 이렇게 나온 거 있고 안 나온 거 있는데 이거 저는 제 방법은 이렇게 물에 며칠 담가놔서 이렇게 나올 때까지 놔뒀다가 심기도 했었고 그냥 요 열매를 따서 통통할 때 그냥 흙 속에 묻어놓고 물을 가끔 주었을 때 그렇게 해서 번식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요거를 여기다가 아주 이름표를 해놨어요. 요거 소 열매만 해서 심는 거를 이렇게 해놓고 요거는 열매 그대로 심는 거를 제가 해놨거든요. 그래서 그냥 배양토나 상토로 해서 심으면 이 영양분이 너무 많아서 웃자라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번에는 펄라이트를 좀 많이 섞었어요. 한 5대 5 정도로 섞어서 이렇게 배합을 했고요. 한번 어디가 더잘 나오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. 그래서 요거는 올해는 지금은 날이 좀 더워서 걱정이긴 한데요. 그리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그늘에 놓고 통풍을 일단 잘 떼야 되겠죠? 그래서 요거 나온 방향으로 하면 좋지만 일일이 이거 나온 씨앗 나온 방향으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. 그러면은 아유 물기가 있어서 손에. 그러면은 지들이 알아서 옆으로 삐죽삐죽 나올 것 같아요. 아유, 핀셋으로 할 걸. 막 난리가 났네요. 이게 다 붙어 나오는데요. 지금 너무 바짝 붙여도 얘네들이 막 나오면서 경쟁할 것 같아서 한 2cm 정도씩 띄어서 올려놓고, 그 다음에 위에다가, 아우, 다 붙어서 난리네. 해서 그 위에다가는 살짝 한 1, 2 붙어가지고 하나인지 누군지도 모르겠네. 한 2cm 정도를 흙을 덮어놓으려고 합니다. 1, 2cm? 1cm는 조금 물 뿌려주면서 또 씨앗이 보일 수가 있어서 안전하게 한 2cm 정도 나오게 하면 될것 같아요. 아이고, 많은 씨앗을 다 얻다 심는데요. 이것도 부족해서 아무래도 다른 용기에다가 더 해야 될것 같아요. 막두 개씩도 붙어 다니고 난리 났네. 손에 막 물이 묻으니까. 제가 편집을 못해서 일단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할게요. 아, 오늘 이웃님이 내가 저번에 만냥금 여기 있는 거 보여드리니까 사만 이벤트 할때 나눔하면 좋겠네요 그러시는데 조금 더 키워서 하려고요. 왜 그러냐면 너무 어린데 보내서 또 몸살도 앓고 그러면은 또 죽을 수가 있어서 또 그러면은
마음이 좀안 좋잖아요. 그래서 좀 안전하게 조금만 더몇 개월 키운 다음에 나중에 나눔을 하면 될것 같아요. 이거는 이렇게 옆으로 곁가지가 나오고 해서 안전한데 이 정도 독립을 시켜서 이렇게 똑같아도 이게 많이 크다고 했잖아요. 지금도 잘 크고 있는데요. 이 곁가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몇 마디가 좀 올라와 있을 때 안전할 때 나눔해야 될것 같아요. 이거보다 조금 더 컸을 때 제가 봤을 때 안전할 때 나눔할게요. 그리고 이거는 제 방법. 제 방법은 이게 이제 다 띄어서 바닥에 솜을 깔고 씨앗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조금씩 나왔을 때 그때 흙에다 심어줬었거든요. 얘가 여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옆구리에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몰랐을 때는 여기 띈 부분에서 나오는 줄 알고 이렇게 심어줬는데 그냥 이렇게 옆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지가 알아서 나오겠죠. 그러니까는 이웃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이 껍질로 삐져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를 조금 도와주면은 빨리 씨앗이 새순이 나올 것 같아요. 이렇게 삐져 나오는 과정이 이렇게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잖아요. 제 생각에도 그래서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뚫고 나오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겉껍질을 벗기면 더 빨리 새순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웃님들도 이런 열매를 보시면 껍질 벗겨서 이렇게 씨앗 발화를 해보세요. 그래서 저도 이웃님한테 좋은 꿀팁을 배웠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. 저도 열심히 좀 이웃님들이 알려주시는 것도 저도 잘 배워서 하고 있으니까요. 좋은 정보 있으면 저도 많이 알려주시고, 저도 아는 거는 또 같이 공유하겠습니다. 그래서 만년금 아주 부자 돼서 이웃님들과 나눔하는 그런 기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름이라 지금 걱정되긴 해요. 네, 일단 이렇게 하고 남는 거는 다른 용기에다가 또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살짝 이렇게 덮어줄게요. 이게 씨앗 발화를 할 때는 좀 어두워야 잘 나온대요. 그래서 흙을 잘 덮어주고, 제가 자로 재는 것도 아니고, 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덮인 데도 있고, 덜 덮인 데도 있고, 그렇게 되겠죠, 뭐. 그래도 안전하게 1cm는 조금 넘게, 너무 많이 흙을 덮어주면 얘네들이 올라오는 시간이 좀더 걸리겠죠? 힘들고. 그래서 한이 정도로 1.5에서 2cm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대충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얘는 이제 통째로 심은 거라서 조금 더 덮어줘야 될것 같아요. 과연 어떤 게더 빨리 나올까? 나오는 과정 어느 정도 조금 보인다 싶으면 신나가지고 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수다 좀 떨겠습니다. 제가 목소리가 잠이 안깬 목소리죠? 요즘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엄청 돌아다녔더니 피곤하네요. 눈도 안 떠져요. 이렇게 해서, 이 용기는, 일회용 용기는요, 제가 제일 밑에 구멍을 다 뚫었어요. 한 10군데 정도? 이렇게 뺑돌라 이렇게 다 이렇게 지그재그를 해서 구멍을 뚫었어요. 뭐든지
다육이든 화초든 구멍 있는, 물구멍 있는 화분에 심어주셔야 안전합니다. 고수님들은 그냥 막 물구멍 없는 거에다도 심는데, 그러기에는 초보분들은 따라하시면 위험해요. 제가 그전에도 좀 배운 거 있는데, 어디지? 거기.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이쪽 어떡하면 좋아? 다육이 많이 심은 곳을 갔을 때 물어봤어요. 도대체, 영상에 보면은 물구멍 없는 곳에다 심는데 그분들은 도대체 물을 어떻게 잘 주길래 거기에다가 그렇게 물구멍 없는 데다가 심어서 이렇게 잘 키울까요? 그랬더니 그는 처음에는 잘 키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다 죽어요. 그러면서 그거는 다육이한테 몹쓸 짓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. 그거는 100% 죽습니다.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. 그래서 저는 절대로 물구멍 없는 곳에는 심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걸 물구멍 없는 곳에 절대로 심지 마세요. 초보분들은 이렇게 물을 듬뿍 뿌려주고요. 이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그렇게 가끔 물 뿌려주시면 되고요. 어느 때는 저는 저면간수로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막 나오는 중이라서 이제 이렇게 위에만 살짝 뿌려주면 얘네들이 고 있는 곳까지 스며들을 정도로 되고 하면 안전하게 과습이면은 안 되니까 또 너무 이렇게 씨앗 있는 곳까지 젖게 해놓고요. 밑에 흙 있는 데까지 다 젖어도 상관은 없어요. 처음이니까. 근데 이제 나중에 조금씩 나왔을 때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저도 이거를 물줄 때는 이 흙이 물거 위에 겉흙이 물기가 없을 때, 그리고 이게 힘이 살짝 없을 때, 너무 말라 있으면은 얘가 힘이 너무 없을 때 하면은 희생 불가일 수가 있어서 흙이 위에 흙이 좀 말라 있을 때, 살짝 얘가 힘이 없을 때마다 듬뿍 저면간수로 주거든요. 네, 하나는 저번에 물 주는 시기를 놓쳐서 아직 삐리리한데요. 그것도 잘 살려보고 싶은데 걱정입니다. 그래서 통풍 잘 되는 그늘에 두고서 씨앗이 안전히 나올 때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밝은 곳에 놓고 잘 돌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웃님이 알려주신 거 방법과 제가 씨앗 발아 시켜서 잘 키운 거 방법으로 두 가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.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 많이 웃는 날 되세요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